관광의 메카인 제주도의 중심학과로서 서울에 소재한 주요 대학의 관광학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교과과정과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동문 선배들이 대한민국 관광의 선두주자로 활동하며 학과를 빛내고 있습니다. 관광 경영을 하는 관광사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특성화 대학의 관광 경영은 항공사 직원이 되기 위해 유니폼을 입어보고 일을 해보는 등 실무를 해본다면 저희는 항공사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올해 한국을 방문한 사람은 몇 명이고 어떤 국가의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지 학문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진취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불어 성장하는 길, 그것이 바로 관경인의 길입니다. 국제적 관광 연구를 통하여 세계화 시대의 관광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류 수학 프로그램에 우선 선발 기회가 있고 과 자체적인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정보 공유로 많은 관광 경영학 학생들이 전 세계 대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원어민을 통한 원어 강의로 진행되는 전공 과목도 있기 때문에 외국 능력의 향상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급 호텔의 관광 호텔을 비롯하여 국내외 여행사 및 기타 관광 관련 업체, 한국관광공사 및 국내외 항공사, 마이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학과 전공을 이수하였을 때 총지배인, 관광교사,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취득 시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어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학과에서 받는 기본 수업은 마케팅, 회계, 통계, 국제관광론, 학원론 등이 아주 다양합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요망진 사람들의 집합소입니다. 축구 동아리 크루즈, 우리의 실력을 추측할 수 없을걸, 우리의 클라스를 가늠해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농구 동아리 TM게스, 스파이크 토스, 리시브를 줄여서 스토리인 족구 동아리, 관문연이라는 학술 동아리는 다양한 관광지를 돌아보며 관광지 체험 및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동아리인 칵테일 분과에서는 진토닉, 피치 크러쉬, 블루 사파이어 등 다양한 칵테일을 직접 만들고 체험함으로써 평소 접하기 힘든 칵테일을 만날 수 있는 분과입니다. 저희과는 타지에서 온 학생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관광의 섬인 제주에 위치한 만큼 도내 관광을 선도하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오셔서 멋진 꿈을 펼치길 바랍니다. 열풍! 광경!